안녕하세요. 니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네요. 이제 멜번에 온 지 벌써 6주일이나 되었습니다. 제 그동안의 근황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올리기 바빴어요. 6주 동안 아무런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놀고 먹고 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캐나다 워홀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들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가? Let's get it. 너 왜 안 보이냐? 수진아, 너 갇혔니 어딘가에? 그렇죠. 어? 어디 뭐 항아리에 갇힌 요정 아니야? 됐다. 우리 아무것도 안 써.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안 함. 근데 우리도 한 이렇게 기인이랑 난 얘기한 건 이틀 전 정도인데 나는 한 일주일 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 잠깐만 누나. 아니 근데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아니었어. 근데 그게 너무 아니 그게 너무 인과관계가 분명한 감기였어.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다는 거야. 근데 진짜 감기 맞는 게 너무 인간관계가 오니말들 확실하고 오니 이제 거의 다 나왔어. 난 다 아예 다 나왔어. 나도 내가 2월달에 감기 걸렸었거든. 응. 근데 지금 생각하면 혹시 그게 고생일자가 아니었을까? 고생일자?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거 다 비효율적이잖아요. 개 웃겨. 그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군. 근데 너 진짜로 진지하게 이제 한국 갈까 생각 좀? 우리 엄마가 지금 들어오라고 난리라고. 아 진짜? 근데 대구가 더 위험하지 않아? 맞아. 대구가 더 위험하지 않아? 그쪽으로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너 돌아갈까? 이랬거든? 응. 근데 바로 전화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바로 당장 들어오라고. 오. 근데 얘들아 진짜 캐나다를 엿보봤는데 상상 초월로 진짜 멍청하거든 얘네? 야 저기 호주 더 멍청해. 멍청구리 한번 해봐. 대결해봐. 다 빨렸지. 파스타랑 생리대랑 치약이랑 다 쓸어갔어. 이제 들은 걸로는 소금, 후추, 막 밀가루 이런 것도 엄청 쓸어갔대. 파스타 다 쓸어갔고. 파스타 진짜 다 쓸어갔고. 야 나도 샀어. 그치? 아니. 아, 누구야, 근데 끝까지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녔다. 아 진짜 마스크 안 해. 진짜 동현님밖에 안 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화상통화로 영어 막 대화하는 그 사이트 시험삼아 한번 해봤거든. 근데 걔가 어디 산다 했지? 하여튼 걔도 그 서양권 살아. 나 해준 선생도. 근데 너 마스크 안 껴? 이랬더니 아 여기는 괜찮대. 너네 보험은 들고 갔지? 근데 문제는 우리 힘들게 농장에서 일해서 세컨 비자 딸 여권 만들어놨으면서 세컨 비자 신청 안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컨 비자 받는 것도 진짜 다 막혔지 지금. 막혔다고. 어땠어요? 너네 그래도 1년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는 1년 더 있고 싶단 말이야. 네. 아 짜증나 진짜. 아니 나 원래 내일 그 스키 타러 가려고 했단 말이야. 와 멋지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그 스키장 산 문 닫는다고. 오. 전날에 이렇게 알려주니까. 난리다. 전 세계가 난리다 진짜. 근데 그나마 우리가 유럽 쪽에 워홀 안 간 걸 다행이라서 여겨야 될 것 같아. 유럽이었으면 나 진짜 진작에 바로 한국 갔어. 진짜. 아 진짜. 수진이는 말을 잃게 되는데. 뭐라고? 수진아 대답해. 사람 들어왔나? 야 내 잘못 있냐? 어 명백히 당신의 잘못이야. 야 근데 응 아 근데 진짜 진작에 진짜 만약에 영국
맞아. 그거 어, 그렇게 할 거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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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완전 탈북하는 사람들처럼 몇 개국 거쳐서. 진짜. 탈북하는 거 할 때. 왜 맞췄어? 아, 여기라고 다른 건 아니지만. 아니 아까 얘가 막 지금 거의 캐나다 새벽 1시인데 수진이 받으려나 이러는 거야. 너무 어이가. 새벽 1시야 그렇지. 그래 약간 어이 없었어. 거의 새벽 1시 얘는... 아니야? 토론토 지금 새벽 1시 아니야? 여기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겠어? 어디 사는지 모를 수 있겠어? 거, 너 캐나다. 아 짱이야 너네 뭐야 너네 어디 사는데? 살아? 아, 멜번 어깨! 멜번 아니었어? 멜번이야. 아, 박원 재미없어. 아, 네가 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 아니, 하면 좋잖아. 너 퀘벡 살아? 프랑스어로 주문받겠냐고. 너 어디 살아? 밴쿠버 아니야? 맞아, 밴쿠버 아니야? 맞아, 밴쿠버야. 밴쿠버는 지금 몇 시냐? 10시 근데 수진은 안 물어봤어. 아니 그래서 어떡한담? 너 다른 그 뭐 하우스메이트들이나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 같이 일하는 한국인 코워커 한 명은 한국 가는 비행기 원래 끊어놨었단 말이야. 근데 한국 개 난리 나고 그걸 취소를 했어. 원래 4월에 가려고 했는데. 아. 근데 오늘 후회하고 그냥. 왜냐면 우리 농장에서 친했던 동생도 걔는 이제 퍼스트 비자가 끝나서 한국 가야 되는데 취소해버린 거야. 그 항공사 측에서. 그러니까. 아 그걸 아예 못 가는 거야? 그런 게?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꼭 취소되고 뭐 안 그래도 스케줄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잡아도 취소되고 뭐 이게 정확히 그 날짜에 실제로 정말 갈지 모르고 언제 취소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 여기 밴쿠버도 맨날 그 카페 들어가면 내일 항공권 갑자기 취소됐네요 이러면서 연결됐네요 이러면서 어떡해. 난리야 완전. 야 진짜 이러다 진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이 상황이.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된 거 같아. 아 근데 지금 수복은 나 슈퍼바이저가 나 슈바가 있고 매니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바리스타들이 있는데 슈바 중에 한 명이 2주 전에 라스베가스를 갔다 온 거야. 놀라. 헐 걔랑 걸린 건 아닌데 그래서 걔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어. 아 진짜? 다행이네 그런 개념이라도 있어서. 아 근데 이게 걔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복에서 자가격리 하라고. 그니까 수복에서 나름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니야. 여긴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왜? 근데 매니저도 지금 다음 주에 원래 살던 나라에서 허스밴드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걔도 그때부터 자가격리 들어가. 아 진짜? 노동자 수진이만 죽어나는 거네. 근데 나도 다음 주에 룸메이트 언니가 온단 말이야 다시 한국에서. 내가 그래서 이거를 말했어 매니저한테. 근데 매니저가 증상 없으면 아직까지 괜찮대. 증상이 생긴 다음에 말을 하는 거면 그러니까. 이미 다 걸리고 3일이라도 다 터트린 다음에 자가격리인데 들어가는 거야. 혼돈의 모습이 상상돼.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겁나게 고치고 있는겨. 아니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뭔가 그냥 소 잃고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바라보기. 허망. 어이구. 소 잃기. 그냥 소 잃기. 소 이름. 소 이름. 그냥. 방 좀 구경 시켜줘봐. 방. 우와. 괜찮다. 오. 오 괜찮다. 얼마야? 1인당 내가 지금 790내니까 75만 원 정도. 와 비싸네. 너 세입이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 너 지금 얼마 모았어? 나 지금 한 200 모았나? 만 원? 200이면 좀 슬프잖아. 우리랑 상황이 썩 다르진 않고. 야 우리는 있어 좀 괜찮아. 20만 원 모은 걸 모은 거 누가 할 수 있나? 내가 들었는데 호주는 뭐지? 호주 가면 그렇게 애플 제품을 산다고. 맞아. 아직 나는 안 샀어. 난 사고 싶어. 너네 조망간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에어팟, 맥북 이런 거 다 사온 거 아니야? 그니까 나 아이패드도 사고 싶어 진짜. 야 아이팟 그 뭐지? 에어팟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스타일 있잖아.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